이 가로 김방, 그러니까 아궁에서 굴뚝으로 볼 때, 가로로 김방을 가장 넣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가로 긴큰 방이라면은 9m에 3m. 일반적으로 한옥 건물에 있어서 방 3개를 막아놓은 것입니다. 이렇게 방 3개를 놓을 때는 그만큼 아궁 구조라든지 고래 속의 해로를 여러 가지 그 기법을 가미하지 않으면 방이 뜨시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화열을 거슬려 일어남, 화열이 거슬려 일어남. 첫 번째 아궁에 장작을 여가 불을 지피면은 이 아궁의 화열이 바로 피지 않습니다. 그리고 고래 속으로 잘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. 그것은 이 고래 속에가 냉습이 꽉 머문 거 있어서 그 냉습을 밀지 못하고 냉습이 아궁의 불을 눌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. 그럴 경우에는 이 계자리 밑에서 좌침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아궁 그 함실 그 벽을 높이 대신 높이 만든다든지 또 아궁 윗 입술을 좀 내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아궁의 하열이 그나마 고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궁의 하열이 처음엔지는 미미하게 잘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아궁 밖으로 자꾸 내치면서 연기가 나오지만은 조금만 아궁 주위가 예열이 되고 또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붉은색 아궁의 화열이 구들장 밑에 바짝 붙어가지고 점점 세력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. 그에 따라 밑에 푸른색의 그 냉기와 습기는 밑으로 가라앉는과 동시에 밀려나서 계자리 쪽으로 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불을 한 30분 정도 피게 되면은 이 아궁의 화열이 어느 정도 고래 속을 점령하고 선점을 해서 그 뒤로는 아궁의 하열이 미나하게 연돌해서 굴뚝으로 빠지면은 가로 긴큰 방도 윗목까지 떠시게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